두 번째, 불투독에 도둑질 하지 마라 안에 속하는 질서 준수 운전에 있어서는 규정 속도 및 차선을 지키며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운전을 하면서 남이 차선을 자꾸 침범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여기 운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침범하기도 하고, 일부러 말이죠. 일부러 저 차가 뭐 가다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가가지고 말이지 차선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깜짝 놀라게 하고 이런 게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운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고가 이제 났잖아요. 사고가 이제 나서 이제 경찰관하고 이제 차선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차선 시비가. 차선 시비가 생기는데 자기가 분명히 차선을 남의 차선에 들어가가지고 사고를 유발을 했는데 아 나는 이 차선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이야. 저것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나를 교통사고 냈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 차선을 가지고 자꾸 말이지 자기 변명을 하는 이것도 이게 도둑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심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심보하고 똑같다 이거죠. 이래서 이런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선을 위반을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시비가 가지고 다른 운전사가 이제 형이 뭐말 시름이 생기면은 아 내가 무슨 뭐 아까 뭔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차선을 위반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이것도 또한, 유예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차선만이 아니라, 그 도둑 신보를 가진 것이 어떤 것이냐. 무보험 운전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보험도 안 넣고, 물론 책임보험을 바로 이제 한다지만 책임보험도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말입니다. 사고 나면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한푼 받지도 못하고 이 개죽음처럼 말이죠. 아주 억울한 죽음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리고 보험을 자꾸 깎으려 그런 게 이제 저 사람은 큰 사고 나가지고 말이야 피해자는 큰 사고 나가지고 이 일이 안 됐는데 자꾸 보험을 깎으려고 말이야 이 핑계 저 핑계하면서 말이야 경찰서에 무슨 아는 사람을 서든지 검찰을 하든지 보험회사에 누구를 하든지 자꾸 보험을 깎아가지고 말이 자기 응? 죄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말이야 합의금을 덜 내려고 요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의 위배 꼭 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심보가 마음에 그 우러나는 심보가 이런 것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서는 운전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륜계에 속하는 예의 바른 운전에서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양보를 하고 방향 등을 먼저 켜며 양보를 받았을 때는 후미 등을 두번 켜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함에 있어서는 운전할 때 이런 신호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잠깐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뭐 앞차 뭐 뒤차 뭐 하기도 뭐 하는 거 이전에 저기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이 켜졌는데 저기를 빨리 내가 지나가야만 노란불이 안 켜진다. 갈까 말까 세게 달릴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신호등에 막 불이 켜지자마자 빨간불이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질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운전 이것도 상당히 좋지 못한 그 예의 바른 운전이 아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앞에 차가 이제 뒤 차가 이제 가고자 싶어가지고 이제 깜빡깜빡 이제 하면은 내가 더 바쁜데 지가 무슨 바빠 나도 바쁜데 하면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안 비켜줘. 그래 한참 막 가다가 뭐 마음이 변한가 슬쩍 이제 에이 비켜주자 해가지고 비켜주는 거 이런 거참 이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한번 그 전에 또 일본을 한번 가봤는데요. 이 크라칭 소리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차 그렇게 밀린 데도 말이죠. 우리 탄 관광차가 먼저 가다가 뒤에서 깜빡깜빡 하니까 우리 차가 비켜주더라 이게. 비켜줘.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끔 하더라고. 꼭 여기 나온 여기 저 지금 요 예의 바른 그 운전에 말씀하신 거고 아주 꼭 같은 그런 그것을 이제 일본 기사들은 그때 당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들어가서 말이죠. 시내 들어가서 그 복잡한 시내에서도 이 크락싱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질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 그 운전을 지금 한 지가 한 2, 3년 돼가지고 야 이거 참 굉장히 운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이 그런 그 현장을 봐서 야 상당히 일본 사람들은 운전 문화가 굉장히 그 발전이 됐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이 그와 꼭 같은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주 그 좋은 얘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뒷차가 이렇게 앞에 가고자 하면은 얼른 이제 비켜줘가지고 기분 좋게 아니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자기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운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불망어계에 속하는 신뢰와 인내로 믿음을 주는 운전에 있어서 지그재그 등 고개 운전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 운전자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 운전을 전개한다 하는 이 말씀은 운전을 하면서 이 거짓말도 말이죠. 사람 혼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이랬다 저랬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말이 진짜인가 저 말이 진짜인가. 요즘 꼭 무슨 뉴스에 보면은 무슨 뭐 누구 잘못이 누구 잘못이면서 사람 막 국민들을 혼란시켜가지고 뭐 영 어지럽게 만들듯이 응? 이 꼭 이 아주 그 말 누구 참 이 동화사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응? 운전할 때 지그재그로 막 응? 이래 왔다 저래 갔다 하면서 사람 눈 어지럽게 말이죠. 응? 혼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는 바짝 옆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응? 이거 옆에 붙을까 봐가지고 말이지 이 겁을 막 주는 운전자. 아니면 말이야 뒤에 바짝 뒤로 붙어가지고 말이지, 응? 아주 그 막 빵빵거리면서 운전자. 아니면, 응? 서치라이트 피고 깜빡이를 켜고 막, 어? 저 멀리서부터 막 달려오면서 응? 이래 뛰고 저래 뛰고 하는 운전하는 사람. 이렇게 아주 그 남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이거 꼭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말이, 무슨 말이야, 이간질 하지 말라 하는 말, 뭐, 악한 말 하지 말라 하는 말 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신도 하지 말고, 남도 하지 말아라. 나도 거짓말 하고, 남도 거짓말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전도, 빨리 가자. 깜빡이 켜고 빨리 가자. 이거 먹고 하면서 자꾸 종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불음주계에 속한 미래의 행복을 지향하는 운전에 있어가지고 음주운전, 졸음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이 행복하고 고로 내일과 미래를 지향하는 운전습관이 정착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내가 직접 술을 먹어가지고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내가 술 먹었으니까 야 넌 술 조금만 먹었으니까 네가 운전해라 해가지고 또 술 조금 먹은 사람 친구 보고 운전하게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하다가 사고 나면 또 이제 변명하게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친구가 그래 사고를 어떻게 하든 사고를 냈으면은 자기가 좀 써야 되는데 모든 걸 보상하고 말이지 친구를 살려줘야 되는데 자기는 싹 빼져버리고 말이죠. 친구를 모두 다마 몽땅 막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이런 아주 그 유치한 운전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술을 먹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다른 운전자들로 하여금 아이 저 사람 술 먹어가지고 운전한다 이런 모습을
고의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술을 먹고 운전하면 몸이 나른해진다 이거. 온몸이 나른해져. 온몸이 나른해져 가지고 이게 뭐가 동작이 잘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 차이가 난다 이거죠. 사물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술을 먹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열이 나가지고 얼굴이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에? 그래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 봐가지고 저 사람 화가 났는가 보다 해가지고 아주 혐오감을 줄 수 있어서 이 술 먹으면 안 된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술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대형사고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접촉사고 같은 그런 사고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제 접촉사고가 생겨가지고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나중엔 파출소에 가고 경찰서에 갔다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법정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일곱째, 결국 사고를 발생시켜가지고 술 먹고 사고를 발생시켜가지고 집안 망신을 만드는 게 집안 망신을. 이건 운전만이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건 술 만약에 먹게 되면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운전하는 거하고 배대를 시켜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집안 망신을 할 수 있다. 우리 불자들도 이제 술 먹고 무슨 일을 저지르면은 집안 망신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운전하는 것도 술 먹고 사고를 내면은 다른 술 안 먹고 운전하면은 지금 허다 사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뭐가 되는데 술 먹다가 사고 나면 이 보험도 안 되지. 이거 말이 이거 참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또 모든 게 허사가 돼가 집안이 망하게 돼요. 운전하다가 이제 사람을 치거나 대형 사고를 나거나 하면은 이거 집안이 이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집안이 쪼들리는데 사고 맞아 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보상을 다 해야 되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아홉 번째 결국 대형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목숨도 죽게 된다. 자신이 목숨도 죽게 돼. 결국에는 내 목숨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술 먹고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열 번째는 죽어서는 술 먹고 죽은 죄, 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가 다른 사람을 죽인 죄, 그래가지고 살생죄를 범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사람 몸으로 바뀌는 한량이 없는 세월에 가야 된다. 이래서 술을 먹고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고 배대를 지켜서 금일에 이제 동화세에서 법회하는 요지가 이렇다 이거예요. 이거 잘 듣고 동화세에서는 이런 교통안전의 수칙을 전해주기 위해서 백고자 법회를 하는구나 한 것을 마음속 깊이 느껴서 이제 오늘부터 운전을 조심하고 보인도 조심하고 집안 식구들한테도 조심시키고 또한 친구들한테 조심시켜서 이제 상기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백고자 법회하는 의미를 부각을 시켜줘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처님 5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개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합장을 좀 해주세요. 제6 허물을 말라는 것을 경계함. 불자들이여 스스로 사부대중이 허물을 말하거나 다른 일을 시켜서 말하게 하지 말지니라. 만일 나쁜 사람들이 불자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비한 마음으로 교화하여 정법에 신심을 내게 야근을 도리어 자신이 불법 가운데 허물을 말하는 것은 고살의 큰 죄가 되느니라. 일곱 번째,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경계함. 불자들이여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라.
고사른 중생을 대신하여 헐뜯음을 받으며 나쁜 한마디 법도 일러주지 않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하는 것은 고사리의 큰 죄가 되느니라. 아홉 번째, 성난 마음으로 참회받지 않음을 경계함이라. 불자들이여, 스스로 성내거나 다른 사람을 성내게 하지 말지니라. 고사른 자비심으로 다투지 말고 착한 마음, 효순한 마음을 내어야 하거늘 중생을 대하여 욕하고 때리겠는가? 만일 좋은 말로 참회하여도 성난 것이 풀리지 않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되느니라. 제10. 삼보를 비방함을 경계함이라.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이 비방하도록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사람들이 삼보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상으로 심정을 찔린 듯이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비방하리요. 만일 나쁜 사람과 어울려 삼보를 비방한다면 보살의 큰 죄가 되느니라. 잘 배우르는 모든 불자들이여, 해탈보하는 법인 보살계를 자세히 배워 범하지 말지니 만약 범하는 자는 현세에 보리심을 발라지 못할 것이며 불자의 자격과 열반과를 잃고 사막도에 떨어져 영원토록 부모와 삼보의 명자도 듣지 못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장을 푸시고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십중대계를 한 번에 이렇게 다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계를 지키는 것을 벗어나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참회를 여러분 많이 하시죠. 참회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매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동화사 법당에서 지장 정근을 하고 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매란 것은 본인도 참회하고 또 조상도 참회하고 또 주위의 모든 대중도 참회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회하는 마음을 내 본인도 참회를 하는 것이고 또 조상님들도 참회를 하고 대중들도 참회를 하고 모든 만물이 다 참회를 하는 것으로 이제 참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참회란 것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사람 몸을 잘 받긴 받았고 불법을 잘 만나서 부처님 경전을 하루하루 듣기는 하는데 맨날 여러 스님들 법문하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법문 듣기만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법문 듣기만 자꾸 좋아하면은 그래서 이제 성불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자꾸 듣다 보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금생에 사람 몸을 받은 이 자리에서 성불을 못한 것을 참회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사람이 몸을 받았을 때 성불 못하면은 견성, 예? 즉 말하면 견성을 하지만 견성 아니면 예를 부처님이 가피 부처님이 가피 견성 성불을 못하면은 언제 다 기약이 없어.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 공부를 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공부를 하다가 중단된 것을 참회를 제일 먼저 해. 내가 성불하는 종자를 성불하게 어느 정도 공부를 잘 지나가다가 금강경 100독을 하다가 한 70독에서 끝난 사람, 법화경 사경을 100번 사경을 하려고 하다가 한 10번 해가지고 안 나는 사람, 10만배를 하려고 하다가 7000번 해가지고 끝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불성이 종자 끊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방황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 있으면은 절대 마을집에는 가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절에 있어라. 절이 있어야만은 언제든지 언제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오고 또다시 발심할 수 있는 길이 오고 결국에 성불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똥통에서 살다가 똥냄새 내면서 풍기면서 살다가 겨우 똥통 밖에서 살고 있는데 그만 다시 똥통에 들어가가지고 똥,
똥통 그 똥냄새를 맡으면 늘 살겠느냐? 힘이 들어도 절 속에 있어라. 절 속에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발심이 되고 모든 내 허물도 다 벗게 되고 그런 인연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후배 스님들 와서 이제 하면은 해줘요. 그래서 저는 참매의 제일 근본이 내가 성불하지 못한 것을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참여라는 것은 성불의 도약으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지장보살을 전근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전근하거나 많은 걸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열심히 부처님을 향한 그 길을 가도록 열심히 행해야 된다. 그리고 조상님들을 요즘 청도를 하는데 염불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장경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을 자를 위해서 열심히 지장보살 만번을 행하거나 또 아니면 이 아파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시주를 하겠으니까 어떻게든지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해도 극락왕생을 하고 업을 벗어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상님 천도가 제일 잘 되는 천도가 뭐냐? 조상님을 참회드리게 조상이 참회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상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낳기 위해서 도둑질도 했을 것이고 말싸움도 했을 것이고 거짓말도 했을 것이고 무슨 죽임 뭐 소를 죽이기도 했을 것이고 돼지를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살생까지도 했을 것이고 이런 조상님들이 후손을 위해서 내가 있기까지 열심히 살아오기까지 그 업을 지은 그것을 내가 오늘에 다 참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라도 천도를 꼭 좋은 곳으로 왕생하게 해달라. 꼭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 나를 봐서라도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맨날 지장보살 부르지 말고 그래서 항상 그 조상님들의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참매 조상님들 다 하지 못한 참매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결코 좋은 곳으로 가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천도란 걸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천도하면 금방 그자 왕생극락하고 금방 사람 몸을 받고 금방 사람 몸 받으면 무슨 대통령이나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도라는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윤회 알죠? 윤회를 하는 거 윤회를 하면서 몸을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무간지옥에 있다가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감동을 시키 부처님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나오게 해가지고 바로 사람 여러분들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바로 사람 몸을 받아요. 그러나 아주 업이 중하면은 사람 몸을 받지 못하고 사람 몸 받기 이전에 무슨 뭐 학이 된다든가 무슨 개가 된다든가 이런 몸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한 번씩 바뀌는 모습을 그것을 천도라고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느 자리 가서 천도를 했는데 왜 꿈에 자꾸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뭐 누가 천도를 뭐 천도가 되는 극락으로 왕생하냐 이런 건 묻지를 마세요. 묻지를 마라. 아주 어리석은 얘기다 이거예요.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가 아니다. 천도라는 의미를 윤회를 모르는 사람은 불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강조시키면서 이 세상을 잘 정화를 시키고 아주 세상을 안락하게 만들고자 윤회법을 말씀을 하고 윤회를 밝혀준 분이에요. 윤회를 모르고 무슨 놈이고 뭐 한 번에 무슨 일락천금을 말이지 얻으려고 하고 한 번에 무슨 말이지 낙하산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천도를 하는 것도 이렇게 참매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그 참매를 늘 하다 보면은
살생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살생이라는 거. 제일 여러분들한테 살생을 와닿게 하고, 또 살생의 문제는 살생을 향해 위해서 방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생을 안 하려면 뭘 해야 돼? 방생을 해야 돼, 방생을. 방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방생을 제일 와닿게는 여러분 매운탕 끓여봤죠, 매운탕. 나머지는 다 도살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몰라. 그러나 매운탕은 말이죠. 펄펄펄 고기와 산 고기를 바로 펄펄 끓는 물에 그대로 집어넣어본단 말이죠. 이거 화탕지옥이야, 화탕지옥. 그 고기는 화탕지옥에 들어간 거지, 지금. 화탕지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펄펄 끓는 물을 누가 부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은 하지만은 웬만하거든 살아있는 펄펄펄 날뛰는 고기를 매운탕 끓인다고 펄펄 끓이면 붓지 마세요. 회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남의 손을 거치니까 그건 덜 미안하지만은 내 손으로 직접 말이죠. 에? 펄펄 끓는 물에다가 말이지 그 에? 퍼덕퍼덕하는 고기를 집어넣는다. 이건 참안 되는 일입니다. 요거부터 생각을 딱 잡으면은 오늘부터는 방생하는 마음이 생기고 살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에? 다른 건 많지만은 제가 뭐 얘기 시간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고, 에? 오늘부터 매운탕 끓일 때꼭 끓이고 싶거든 죽은 고기 사다 끓이세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그 말씀이 드릴 그 말씀입니다. 많은 몇 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회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그런 이런 뵙고자 법회 인연에 지중한 인연을 심어서 좀더 나은 부처님 세계로 정법이 길로 어떻든 간에 정법이 길로 큰 정법이 길로 가도록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